먼저 모양대로 정확하게 고정시킵니다. 서랍장의 측판과 밑판부터 조립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다음은 서랍에 들어갈 공간인 서랍 분리대를 서랍 크기에 맞는 위치에 부착합니다. 이번에는 호물판 부분에 뒷판을 끼워 조립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뒷판에 나사모 술바가 고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튼튼한 서랍장을 만들 수 있답니다. 어떠세요? 서랍의 형태가 점점 갖추어져 가는 것 같죠? 이번에는 서랍의 상판을 조립할 차례. 드릴로 구멍을 뚫어 나사못으로 고정합니다. 아, 선생님, 이제 제가 조립을 다 했거든요. 네. 이제 서랍만 만들면 네. 될 것 같아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제 서랍을 만들어 놓으면 되는데 이제부터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왜요? 서랍은 계산하기가 아주 무척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랍을 만들 때는 네. 이렇게 외형 틀을 만들어 놨죠. 네. 이 외형 틀을 실제 치수를 이렇게 재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계산을 해서 정확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서랍의 치수는 외형 틀을 완성한 후 계산하는데요. 서랍장 외형의 가로 길이가 460mm, 세로가 120mm, 깊이가 300mm일 때 서랍의 치수는 과연 어떻게 계산할까요? 우리가 이제 서랍의 치수를 계산을 할 때는 내측을 먼저 측정을 해주는 거예요. 내측을 측정을 해준 다음에 요 나무의 크기를 계산해야 되니까 서랍 레일의 두께, 나무의 두께를 빼주는 거죠. 그래서 서랍 레일의 두께가 12.5mm, 그래서 두 개 더하면 25가 되고 나무는 12mm니까 두 개를 더하면 24가 되겠죠. 거기다가 1mm 여유를 더 주면 50을 빼주면 되는 거예요. 서랍의 가로는 서랍장 외형의 가로에서 레일 두께와 나무 두께 그리고 여유 공간을 빼는데요. 그렇다면 서랍의 높이와 깊이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그리고 높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20인데 지금처럼 이렇게 위아래 여유 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0mm를 빼주게 되죠. 그 다음에 서랍의 깊이, 깊이는 보시는 것처럼 서랍의 레일하고 똑같이 해야 되겠죠. 다음은 서랍의 크기에 맞게 나무판을 재단하는데요. 레일과 나무 두께, 홈파기 할 부분을 고려해 재단해야 합니다. 이렇게 서랍의 밑판과 앞판, 뒷판은 각각 한 개씩, 그리고 양쪽 측판은 두 개 재단해 주세요. 밑판의 가로는 420, 세로는 258mm로 재단하고 앞판은 가로 410, 세로 110mm로 재단하고 측판은 가로 300, 세로 110mm로 재단합니다. 이번에는 서랍의 앞뒷판과 양쪽 측판에 홈파기를 할 차례인데요. 홈파기 방법 중 끝에서 끝까지 홈을 파는 방법으로 홈파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트리머를 이용해 서랍 밑판에 홈파기를 해볼까요? 홈의 두께는 나무의 두께에 맞게 조절해야 하는 것 알고 계시죠? 홈파기를 마친 후 서랍 틀을 조립하면 이런 형태가 나오는데요. 이때는 반드시 홈을 판 선들이 정확하게 맞물려야 합니다. 이제 드디어 서랍의 외형을 조립할 차례인데요. 홈파기를 한 서랍의 앞판, 뒷판과 측판에 밑판을 끼워 조립하기만 하면 서랍의 외형이 완성된답니다. 자, 선생님 이제 다 맞췄으니까 네. 나사못으로 조립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조립하는 건 맞는데 네. 나사못으로 조립은 아니에요. 아, 그럼 뭘로 조립을 하게 돼요? 우리가 이제 만드는 서랍 같은 경우에는 서랍재가 좀 나무가 물러요. 그래서 나사못을 이용해서 조립을 하면 오히려 튼튼하지가 않고 더 약해져요. 그래서 서랍을 조립을 할 때는 태커라고 하죠. 이걸 이용해서 고정을 시켜줄 거예요. 태커는 못을 받기 힘든 얇은 목재나 합판을 고정할 때 사용하는 공구인데요. 요즘은 일반 가정에서도 많이 쓰인답니다. 우리가 이런 이제 에어 태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에어를 꽂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렇게 뭐 안전해요. 그런데 여기다가 압축 공기를 이렇게 꽂아주고 나면 이제 상당히 위험해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입구는 밑으로 향하고 그 다음에 쏘기 전에는 방아쇠에 손을 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쏘려고 할 때 그 다음에 방아쇠 손을 대서 쏴야 돼요. 그 다음에 항상 입구는 밑으로. 태커를 사용할 때는 태커가 반드시 수직으로 일직선이 되게 사용하고 손은 절대 앞에 놓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손을 다칠 위험이 많다고 하네요.
그리고 테커는 절대로 사람을 향하지 않게 해야 한답니다. 이번에는 서랍을 조립할 차례. 먼저 목공용 접착제로 고정하는데요. 이때 목공용 접착제를 바른 뒤 살짝 말린 후 붙이면 더욱 단단하게 붙는답니다. 그 다음 태커를 이용해 10mm 간격으로 태커 핀을 박아 고정합니다. 자, 이번엔 조숙중 주부가 도전할 차례. 먼저 목공용 접착제로 서랍의 앞판, 뒷판과 밑판, 측판을 붙입니다. 그 다음 태커 핀을 박아 단단하게 고정하는데요. 고급 과장답게 처음 배운 공구이지만 익숙하게 다루는 모습이 자랑스럽죠? 이렇게 해서 드디어 서랍이 완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또 어떤 과정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이제 이렇게 서랍의 기본 틀을 다 만들었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서랍 쪽에 붙는 레일을 부착을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서랍이 완성이 되는데 측판에 부착한 레일의 위치에 맞게 서랍에도 레일을 고정합니다. 뭐니뭐니 해도 서랍은 열고 닫는 것이 중요한데요. 단 몇 밀리미터의 오차로 인해 서랍장을 실패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니 더욱 주의해서 조립해야겠죠? 이게 완성인데요, 선생님? 네, 어때요? 근사하죠? 네, 너무 멋있다. 네, 이제 여기에 서랍 앞판하고 이제 문만 만들어서 달면 돼요. 아, 그럼 간단할 것 같아요. 여기 뭐 앞판만 달고 문만 달면 되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서랍 앞판하고 문에 대해서도 또 할 얘기가 무지하게 많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건 다음 시간에. 아, 또 다음 시간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렇죠. 아, 정말 너무 기대되는데요. 선생님, 다음 시간에는요? 완성된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네, 그리고 저희 감각 있는 금요일 다음 주에는요, 가족 공간 인테리어 두 번째 시간 기다립니다. 거실에요, 수족관을 직접 만들어서 아주 멋지게 만든 살림의 여왕이 계신다고 해서 댁을 찾아가겠습니다. 멋진 가족 공간 만들기, 그 비결들이 소개되는데요. 다 공개되니까 여러분들 절대 놓치지 말아주세요. 네, 살림의 여왕에서는요, 많은 주부님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감각 있는 금요일에는요, 여러분들의 참여의 글, 확인을 하고 저희 또 제작진들이 소정의 상품권을 준비를 했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잊지 말아주시고요. 그리고 출동 SOS 코너에도 많은 참여, 많은 신청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감각 있는 금요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가족들과 행복한 주말 보내신 후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주식회사 태강수산에서 수산물 상품권을, 주식회사 루펜에서 음식물 건조기를 드립니다.